저희 교회가 이제 48년을 맞이했습니다. 2년 후면은 50주년을 맞이하고 희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 혼란의 시대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건한 말씀 속에 서서 지금까지 왔고 변화의 믿음의 적응력을 가지고 잘 적응해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교회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그 시대에 정말로 더 크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볼 때에 오늘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 되시는 장석진 목사님 또 함께 내조하시고 헌신하신 김성자 사모님 이 40년의 목회 사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가슴으로 헌신한 그 결과에 든든한 토대 위에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서서 귀한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장 목사님께서 80 생신을 맞이하게 된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목사님 남은 생에도 건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잘 생활하시고 주어진 또 나름 목회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인사 말씀 마치고요. 90세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나왔으니까 미리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예배 및 축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행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신 뉴욕 성경교회와 우리 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오신 전기현 장로님, 세계기총 대표회장님과 사모이신 곽선신 전도사님, 그리고 먼 한국에서 오신 신광수 목사님, 세계기총 사무총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 축하 순서, 콜롬비아 선교보고 만찬 축하 순서들이 있는데 시간상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취재해 주신 우리 뉴욕 기자단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취재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또 특별 찬양을 해주신 뉴저지 사모회 회장 우리 한미성 사모, 합창단 지휘 김미라 사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사 축하 찬양 순서를 담당해 주신 우리 본교회 찬양 디렉터 황준호 집사님과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올벤 반주를 해주신 이미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행사 후에 자녀들과 친족들이 준비한 특별 만찬에 참여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은혜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콜롬비아 보고다 교회 연합 신년 축복성회 전도대회가 우리 장석진 목사님이 강사님으로서 2025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해 주신 여기 네 분 또한 멀리서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상 호명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